한 뒤에 정인지 등 집현전 학자들에게 세종이 명하죠. 도대체 한 반포를 했더니 반포 전부터 이제 뭐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그냥 이제 공적으로 반포를 하니까 신하들이 떼를 지어서 이제 뭐 반대 상소를 올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참 무식한 놈들 때문에 도대체 뭘뭐 의문도 모르는 놈들한테 야, 니들이 좀 가르쳐 줘라 해가지고서는 세종의 명을 받고 집현전 학자들이 그 이론적 근거를 쭉 제시한 것이 바로 이 뒤에 있는 해례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과 연관시켜서 공부하고자 하는 대목들은 바로 이제 뒤에 있는 해례본 내용인데요. 그 원본 그대로 뭐냐면 천지지도 일 음양 오행 이이라. 여기까지는 알겠죠? 일 음양은 한번 음양하고 그 다음에 오행일 뿐이라라고 하는 것은 일 음양이면 일양이죠. 이름 일양. 자, 주역 개사 전에 일릉 일양지위 도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일 음양이라고 하는 건한번 음하고 한번 양이 아닌가. 그죠?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면 다시 또한번 음하고 한번 음양. 이걸 줄여가지고 일 음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음양, 다시 말해서 낮과 밤이 이와 같이 반복이 되면서 자, 이땅 위에 하늘의 음양이 그죠? 해가 뜨고 달이 지면서 이것이 땅 위에 바로 뭐예요? 아침, 그죠? 아침, 한낮, 저녁, 밤이 됩니다. 그것을 오행의 이치로 표현하자 목화, 바로 토, 금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은 곧 오행으로 표현되고 또는 사계절로 표현되고 12달로 표현되고 또 뭐예요? 24절기도도 표현되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간략히 표현하면 음양이라 또는 오행이라 이거 내가 이걸 붙여가지고 음양과 오행일 뿐이니라. 굳이 뒤에다 오행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발음 기호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자음에 바로 발음 기호를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이고요. 곤복지 간이 위태극이라 그랬습니다. 곤복이라라고 할때 곤복지 간이 위태복이라. 아니, 태극이라 이렇게 되죠. 곤 그러면 뭐예요? 곤. 우리 맨 처음에 1년 12대 공부했죠? 1년 12대 자기가, 자, 이제 안쪽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보면은 지뢰복이죠. 지뢰복이요. 여기는 두 개가 나오고 지택님이 되고 세 개가 나오면은 11월, 1월, 12, 아니,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 하나, 둘, 세 개. 지찬태 네 개. 정월이 되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3월이 되죠. 그 다음에 순양으로 네개다 이루어진 것이 4월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음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천풍구가 되죠. 천풍구.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천산 돈궤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천지 비궤. 몇 월달이죠? 음력? 7월이 되죠. 그 다음에 풍지관 8월. 그 다음에 산지 박월 수월 9월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중지 곤이죠.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곤복지 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곤복지 간이 위태극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우리가 펼쳐볼 땐 그냥 요거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냥 태극이라 그러면 큰 덩어리죠. 덩어리라 되고, 무극이라 그러면 그냥 점으로만 나타내고, 태극이 되고, 유극이라 그러면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럼 요 속에서 태극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있는 듯, 그죠? 그저 무지무지 큰 듯, 그 다음에 나뉘는 듯이 세 개라니까, 무지무지 큰 거는 음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곤과 복 사이를 뭐라고 하다? 여기서 이제 태극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곤복지 사이가 태극이 되니. 그래서 지극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이 태극이 곧 무극이라 그랬죠? 무극이고 태극이요. 태극이 곧 무극이라 주렴계 얘기입니다. 자, 표현할 때 사람이 뭐가 형체를 이루다. 아무것도 없는 이거 자체를 무극이 되고, 그래서 무극이고 태극이 되고, 그 태극이 곧 뭐가 된다? 유극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양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요 사이를
바로 태극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달로 표현하자면은 음력 10월이요, 그다음에 11월이요, 축월이 되고 뭐죠? 그 해월, 해월이 되죠. 해월이 되고 자월이 되죠. 그래서 이텅 비어 있으니까 뭐할수 있다 그랬어요? 잉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둘이 붙이면은 아이 해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복지간이 위 태극이니 이 동정지 후에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이 움직여서 그죠? 고요히 있다가 그죠? 여기는 고요함이 있다가 그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정하고 난 뒤에 이 음과 이거 이런 나온 뒤에 비로소 음과 양이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음양이 나온다라고 하는 순간이 바로 이제 끊임없는 바로 움직임을 표현하고 그 움직임 그 직전에 고요한 상태를 뭐라고 한다? 태극이라 한다라는 뜻입니다. 범유 생유 제천지지 간자 무릇 모든 태어나오는 그저 나오는 그 종류 나오는 그 물건들에는 다 물건들이 어디에 있더라? 제 천지지 간자 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이죠.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 땅 속에 천지지간에 있더라라고 하는 모든 생해서 나오는 종류는 그죠? 나오는 종류는 다 천지지간에 있으니 사음양이 하질이요 음양을 버리고 어디를 가겠는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이제 서구적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은 음양을 뭐라고 봐요? 음양 오행 나오면 전부 다 뭘로 받아들이던가요? 그 미신이요. 미신이요. 이거는 황하운명권의 가장 기본적인 자연관이죠. 우주 철학이기도 합니다. 자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둘로 나누는 방식이 되죠. 남녀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음양 개념으로 둘로 나누는 겁니다. 고로 인지성음에, 그죠. 그러므로 사람의 성음에는 계유음양질이니 다 음양의 이치가 있으니 그죠? 소리라고 하는 것도 입안 벌리고 나오는 소리 입아 벌리고 나오는 소리 다 음양의 이치가 되고 그 다음에 어냐 아냐 어 그러면 음이 되고 아 그러면 양이 되고 하는 다 음양의 이치가 있으니 고인불찰인이라 이때 고자는 돌아볼 고자인데요 부사로서 다만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살피지 아니했을 뿐이라 그럴 뿐이라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을 뿐이라 해서 귀자 들어가는 게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이자를 써서 뭐 중국인들한테 뭐저 중국 황제국에 뭐 보이지 않는다 뭐 해가면서 굳이 굳이 그 아까 나오는 날로 쓰면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라고 하는 이자를 굳이 집어이라고 굳이 쓸 필요는 없죠. 이거는 반드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이건 그 다음에 발음 기호 그냥 쓰게 할 뿐이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에 듣기 위자를 굳이 이자를 썼다는 것은 듣기 훨씬 더 이게 쉽더라 알아보기도 쉽고 쉽더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정음지 작은 그죠? 오늘 지금 그래서 바른 음을 지음에 그죠? 바른 음을 지음에 금정음지 자개 처음에 지금 발음을 지음에 초비지형이 역색이라 처음부터 지혜를 경영하고 지혜를 내가 머리를 막 여러 가지 지혜를 짜가지고 여러 가지 힘을 써서 힘써 살핀 것이 아니라 이거죠. 지형이 역색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저기 성리학자들이 썼던 무슨 글 속에 나오는 대목인데 이걸 빌려서 쓴 겁니다. 지형이 역색이라는 말. 최근 소강절 선생의 그 글에서도 아예 황극경서에 나오던가요? 예. 거기서 나온 내용이죠. 지형이 역색. 그래서 처음부터 지혜를 경영해서 그러니까 머리를 막 쥐어짜내고 막 며칠 밤 잠도 못 자가면서 그죠? 근데 힘을 찾아서니까 힘을 그러니까 힘써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만이죠. 다만 인기성음 그 성음으로 인하여 성하고 음은 이제 구별할 줄 알죠? 성하고 음이 뭐가 더큰 소리예요? 성이죠? 성이라 그러면 악기 편경이라고 하는 요 소리, 그러니까 모든 타악기 소리까지를 다 아우른 거죠. 여기서 나오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니까 나오는 소리니까 타악기 소리니까 그타요 자체가 타악기죠. 들리는 모든 소리입니다. 당연히 뭐까지 포함되고 이 음까지. 이 음이다라면 가로와 일자에다가 설립자니까
입에서 나오는 소리 가운데 세울 수 있는 거 뭘로? 문자나 악보로. 그죠? 문자나 악보로 세울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가 뭐다? 바로 음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야? 닭소리, 개소리, 뭐죠? 등등등 온갖 천둥소리, 번개소리는 그까지 다 포함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큰 소리. 그래서 오성이라라고 할때 궁상각치우는 오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팔음이라라고 하는 것은 악기의 재료에 따라서 나오는 소리가 보통 팔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뭐 오음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성계 되는 거죠. 오성 팔음. 그래서 다만 그 발성의 소리가 되는 거죠. 그 소리로 인하여서 극히 이리 그 이치를 다하여서 다하였을 뿐이니라. 이이이라라는 게 있으니까 이이뿐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 이치를 다했을 뿐이라. 우리가 이름하여서 나오는 소리에 그 속에 보면 음량의 이치가 있고 또 음량이 있으면 그 속에 오행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궁상각치 아니 그 목화토금술화라고 하는 것을 바로 사람의 목구멍에 나타나는 후 그다음에 뭐요? 아, 설, 순, 치 이렇게 해서 나눴을 뿐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기 불리니 그런데 이치는 두 가지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옛날 성리학자들이 일 뭐죠? 이기 이론론 이와 기가 이론이냐 이원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죠? 이와 기의 문제가 되는데 기본 두 가지가 아니라 다그 속에 뭐요? 하나라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기 이론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치는 그죠? 이미 두 가지가 아니니. 즉 하득 불려 천지 귀신 동기 용렬이요 어찌에 그저 천지 귀신과 더불어서 그 쓰임을 같이 아니하겠는고 이치라고 하는 것은 천지 사이에서 나오는 음양의 이치가 되고 그 속에서 움직이는 바로 조화작용이 바로 우리가 조화작용을 귀신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지와 귀신과 더불어서 천지와 귀신과 더불어서 그 쓰임을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 이치는 다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연한 이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나 생장수장하는 이치나 바로 소리의 이치나 다 같은 것이라라는 겁니다. 정음 28자는 각상키 형이재진이라 그래서 그 새로 만든 그 정음 28글자는 각각이 그 형체, 그 모양을 본따서 모양이라라고 하는 것은 입안의 구강구조가 되는 것이죠. 구강구조를 본떠서 창제했다는 지을 제입니다.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서 자음 17글자, 모음 11글자 해가지고 28글자가 되죠. 그러면은 하늘의 이치로 보자면 하늘에 있는 바로 28수와 또딱 맞아 들어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리쳐보나 저리쳐보나 다 음양 오행이 되고 천지 귀신과 더불어서 다 같은 것이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아까 설명했던 1년 12달 쭉쭉 해서 설명한 것이 아까 저 지영이 역사액이라고 하는 그 뒤에 나오죠. 199쪽에 보면 소광절 그죠? 황극경세에 여기서는 이론을 저기 적극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종이 즉위하면서 영락대제가 보내온 성리학자들의 이른바 뭐예요? 소광절의 황극경세뿐만 아니라 주역 전의대전 이런 글들이 결정적으로 그 영향을 미쳤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수의 이치까지 쭉 설명드렸는데 28수라고 하는 것, 뭐 종중심 뭐 나중에 좀 보시면 되고 뭐 주역에서 그대로 다 나오는 내용들이니까요. 그 그다음에 주역 개사전에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190, 그맨 다음, 그 다음 쪽에 보면 성인이, 그 200쪽 맨 위에 보시면 됩니다. 성인이 유이 견천하지, 의적이 형용하여 상기물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정음은 그 형체를 그저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자가 말씀하신 그저 성인이 천하에, 그저 천하를 보고서, 그 다음에 그 형용을 본떠서라는 거죠. 의적기 형용, 형을 본떠서 본뜨고 거기다 빗대고 의니까 빗대고 그다음에 기 물의적 그 물건의 마땅함을 상하였다. 그러니까 본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그 마지막에
저그 헬레본에 나오는 상기형이 재지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 그 글자와 관련해서 또 개사전에 이런 내용을 썼죠. 상고 200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상고 결승이 치러니 옛적에 아니 그저 옛적에 노끈을 묶어서 다스렸더니 우리가 이거 택천쾌계에서 나오는 내용이었었죠. 택천쾌계의 왕우양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이걸 쾌라라고 했고 이게 음력으로 몇월 달? 신월 아까 여기 했었죠. 신월 3월이 되는 거죠. 3월이 되고 이 3월에 바로 뭐냐면 논에 물꽃 트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꽃 트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결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옛날에는 이걸 보고 지금 노끈을 이제 뭐 메어가지고 이렇게 묶어놔야 되는데 묶어놨다 그러면은 완결된 거. 그 다음에 아직 풀어놨다 그러면 미결. 그래서 미결, 기결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쓴 것인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노끈을 묶어가지고 그물도 만들고 마지막에는 요약지에서 뭐를 만들었다? 후세성이니 다스렸더니 후세성이니 역지 뭐다? 서계라 그랬죠? 서와 계 구별하시죠? 이제는 서는 뭐다? 서와 계. 두개 차이점. 그냥 기록한 글이죠. 그냥 어디 목간이나 주간에 아니면은 뭐 포에다가 그죠? 아니면 뭐 돌에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옥돌에다 그려놓은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계약서 할때 이거 쓰죠. 이거는 칼로 뭐예요? 그 새겨놓은 거죠. 글자 이렇게 이렇게 새겨놓은 그래서 새길 계자 계약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어디에 쓰는 글이냐면 옛날에 점을 칠 때 거북이의 배딱지나 아니면은 뼈다귀에다가 그죠? 글자를 새긴다라는 겁니다. 둘다다 글이에요. 글인데 다만 요거는 이제 공식 문서상에 있는 것이고 이건 점칠 때 새기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후대에는 그런 뭐 뼈다귀에다가 새기는 것들이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보통 어디다가 계약서에다 사인하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계약서, 어음이라고 하는 글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맹세한다 이런 뜻으로 해서요. 서계, 성인이 서계로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둘 다가 다 글입니다. 다만 위에는 이제 붓글씨로 쓰는 것, 앞에는 뒤에 거는 뭐냐면은 그저 이것을 글 저기 뼈다귀에다 새기는 거 이런 뜻이 되고 후대에는 계약서로. 그래서 백관이 이치러니 백관이 이로써 다스렸더니 만민이 찰리니라. 그래서 문자를 가지고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 뭔지를 자세하게 살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주역의 공자가 한 내용만 보더라도 후세 성인이 글을 만들었다. 그럼 이건 뭐가 돼요? 백성들을 위한 그죠? 성군이 되겠죠. 성군이 되고 우리가 성인이라 할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세종대왕을 성군이라고 하는 사람 없죠? 있나요? 세종을 언제만 알아줘요? 한글날만 요새는 한글날도 별로 얘기도 없는 것 같아. 한글날만 이렇게 있다가 세종이.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전체 설명된 거그 밑에 그 천진 삼재사상과 음양오행으로 만들고 자음 17글자에 담긴 내용은 아까 전반적으로 쭉 설명한 내용입니다. 한번 쭉 설명해서 자, 목화토금수로 해서 쭉 표현됐고 그것을 그림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203쪽의 내용이 되고요. 다만 1년 12달에다가 그 다음에 그 지지까지를 다 합치고 그 다음에 오행의 이치, 그 다음에 자음의 배치까지를 다 두었습니다. 옛날 옛날에 무슨 책 하나 만들 때 그때 이건 편집실에다 그려달라고 한 건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음 11글자에 담겨져 있는 천지인 삼재사상과 그 다음에 하도의 생성원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모음 11글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역 기초이론할 때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육수, 천지 일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칠화, 삼팔목, 사구금, 오십토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만 모음만 배치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배치된 내용들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가운데 중앙음이 아가 되죠. 아아라고 하는
우리 보통 아레아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아라고 하는 하늘천의 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으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가 되고서 천지인 삼재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삼팔목 사구금 나누는 방식이 그 동방목 삼이 되니까 삼은 양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가 되죠. 팔이라라고 하는 것은 음이 되니까 아니다 여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붙여서. 그래서 2, 7, 그 다음에 4, 9에서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어냐, 야냐. 어라고 속으로 들어가는 음이 되고 바깥으로 야라고 펼치는 건다 양이죠. 그래서 하도수의 이치에 따라서 배열 한 그림이 그 다음에 204쪽에 있는 모음 11글자의 하도수 배치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초성 17자에 대해서 다시 하나하나 풉니다. 이거 설명 굳이 필요 없죠? 하도수하고, 이에서 이제 모음이 만나고, 안으로 들어가는 건 음이 되고, 바깥으로 아하고 하는 건 양이 되는 거니까, 그 양수가 되면은 뭐예요? 양수가 되면 양음이 되고, 음수가 되면은 음음이 되는 것이죠. 천수, 지수 해가지고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205쪽에 보면은요, 자 계속 이어지는 집현전 학자들이 정리한 글이죠. 초성 범 17자라, 초성은 무릇 7자라. 아음인 기역은 설근 폐우지 형이라. 그러면 크 해보세요. 크 하면은 아까 혓바닥에 그죠? 그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인가 국어 선생님 이빨 참잘 그리셨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그죠?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목구멍이 이렇게 했는데, 크 하면은, 이게 혓바닥이 뒤로 이렇게 여기 좀 막은 듯 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크. 아, 여기도 이렇게 막, 크. 아, 이빨 두개 이렇게 닫히면서, 그죠? 막으면서 뒤도 이렇게 크 하는 그 모양을 표현한 건데, 설근이, 그죠? 설근이 폐후, 목구멍을 막는 형상이라 하니까, 크가 돼서 올라가니까, 여기 크 올라가니까 기역 형태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설음 니은 그러면은 혓바닥이 상악이 되는 거죠. 위에 있는 기역은 그냥 여기는 그거면서 혓바닥 오그라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니은 그러면 혓바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설이 이제 부 상악에 받아 붙는 뭐 형태가 되고, 수는 미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무슨 모양이다? 입구자 모양이죠. 입구, 그냥 입의 모양이고, 입의 모양을 본뜬 것이고, 그래서 미음은 실제적으로 한자 입구자하고 뭐다? 같은 거죠. 그죠? 입구라고 하는 것도 같은 것이고. 원래 한자는 그 옛날에는 동그라미도 썼는데, 한문에, 그죠? 한문이라고 한나라 때 음양 오행의 이치가 의에 근거해서 전반적으로 정비되면서 동그라미는 없어졌다 그랬죠. 동그라미는 없어졌는데, 한글에 있어서 만큼은 뭐예요? 소리 내는 글자기 때문에 소리, 그죠? 저기 뭐야, 소리음이니까. 그대 뒤에 이응이라라고 목구멍 형태를 보이는 것이고, 치음은 시옷이니 바로 무슨 모양이라? 이빨 모양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치음이다라고 할때 이빨 그러는데, 이빨은 이제 뭐 설문해자 같은 경우는 저 어금니, 이빨은 치가 있고 아가 있죠. 치라고 하는 것은 가 있고 그 다음에 아가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치는 여기는 앞니빨, 아랫니빨, 윗니빨 요 앞부분이죠. 저 위쪽은 아가 되고, 근데 이제 저 설문해자 같은 경우는 요거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뭐라고 하냐, 모치라, 그러니까 순이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이빨, 그러니까 평평하니까 순이빨이 되고, 앞니빨 그러면 이제 그럼 빈치가 돼, 빈치라는 말은 안 하고 모치라 표현했고, 어금니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는 또 뭐냐면 사랑니라는 것이 있죠. 사랑니는 요즘에 사랑니 없는 사람들도 있죠. 애들 왜냐면 옛날에는 이 먹는 것들이 단단하고 막 질기고 하다 보니까 저 이빨까지 다 납니다. 그것까지 필요하죠. 근데 요즘에는 어렸을 때부터 단단한 걸안 씹으니까 대체로 요즘 애들은 사랑니가 거의 안날 겁니다. 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요? 난다 하더라도 여태 삐딱하게 나죠. 네, 그 삐딱하게 나서 오히려 이거 잘못하면 입다 썩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뽑아내죠. 발치를 해버립니다. 옛날에 사랑니라라고 하는 것은 이사금이라고 할때 신라시대 때 왕을 뽑는 중요한 조건이었죠.
저 이빨까지 남았는데 이 모든 그 뭐죠 우리가 영구치가 다 나고 난 뒤에 나중에 마지막에 나죠. 그래서 이 사랑니까지 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연장자로 보고 그래서 이 떡을 주고서 이빨 깨문 모습을 보고 이빨 숫자가 많은 사람을 이제 그 왕으로 이렇게 삼았는데 물론 왕 후보자들 가운데 그래서 그 사랑니를 뭐라고 하냐면 한자로 표현하면은 지치라 이렇게 표현하죠. 천자문 5권 뒤에 부수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까먹었네. 그 다음에 삐딱하게 나니까 삐딱한 이빨이라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지치의 개념이 바로 그 우리가 어금니를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어쨌든 치음이라라고 할때 치음은 여기서는 바로 앞니빨의 모습이 되겠죠. 앞니나 송곳니 쪽에 뾰족뾰족한 거고 어금니는 맷돌처럼 평평한 것이 되고 그래서 그대로 그냥 시옷이라라고 하는 이빨 모양을 표현한 것이고 후음은 뭐냐? 동그라미인데 바로 뭐예요? 후형이죠.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한글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강구조에 의해서 만들은 대단한 글자라 이런 것만 있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뭐예요? 철학적 의미는 전혀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그 앞에 있는 것인데 이른바 우리가 영어 ABCD나 이런 거는 발음 경우 별로 상관없잖아요. 다만 오나 일부는 좀 관계는 있어요. 그죠? 일부 들은 거 관계 있는데 철저하게 구강구조 H의 근거에서는 하지 않고 그다음에 기역 B 아니 기역 B 기역이 되는 거죠. 기역은 기역에 비해서 성출 초려하고가 되죠. 소리가 조금 초짜죠. 1초, 2초, 조금 초짜, 조금 셀 여짜죠. 조금 세게 나오고, 그러니까 크크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한 획을 더한 거죠. 고로 가획이라. 한 획을 더했느니라. 그 다음에 니은이 디귿.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 디귿과 티귿. 그 다음에 미음이 비읍. 미음과 비읍. 비읍과 피읍. 시옷과 지읒. 지읒과 치읒. 그 다음에 이음과 응은 이 동그라미 소리 없는 거, 그냥 응. 그 다음에 으에다가 그 다음에 으도 아니죠. 응에다가 또 흐, 하는 것은 다 기인성 가획지의 개통이라 전부 다가 소리로 인해서 전부 다 뭐예요? 한 획씩을 더 해가지고, 그죠? 더한 뜻이니 다 같다 이겁니다. 한 획씩을 더 더해서 조금 더센 발음을 표현한 것이고 그런데 오직 그 다음에 꼭지 이응만은 그저 위이니 다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응만은 소리가 실제적으로 목구멍 소리에 음가가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반설음 리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반치음 시옷이라고 하는 것 세모, 그 다음에 역상 설치지 형이 이기챈이라 다 역시 혓바닥 리을이라라고 하는 것 혓바닥, 그 다음에 세모라고 하는 것 반치음 역시 이빨이 되는 거죠. 이빨의 형태를 본떠서 그 다음에 그 모양을 그 채를 달리했고 달리했으니 달리했기 때문에 별도로 무가획지의라 별도로 획을 더할 뜻은 뜬, 뜻 더하는 뜻은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인지 유 성본어 오행이라 무릇 사람의 그 소리 사람에서 나오는 그 발성이라라고 하는 것은 다 오행의 근본하느니라. 이건 정말 대단하죠. 발성을 오행에 있지다 딱딱 맞추는 것이. 그러므로 합저 사시 불패하고, 그러므로 저의 저로 읽어야죠. 저 사시와 합하더라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협지 오음이 불려라. 저 오음과 합해야 돼. 그 협자는요, 우리가 화알협자 이렇게 쓰죠. 보통 힘으로 합할 때 하면 되는데, 지금 입소리에다 합치니까 입구자에다 열십자를 쓴 겁니다. 협지오음. 그래서 오음의 그 오음과 합하더라도, 그죠? 오음과 합하더라도 여 거스르지 않느니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음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궁상각치우하고도 먼저 관계되는 거고, 오음 여기서는 오성 이 개념이 되겠죠? 오성을 지금 오음이라라고 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후, 규, 후, 규? 수, 호, 호수, 목구멍 수.
후수이 윤하며, 자, 깊을 수자가 돼요. 목구멍은 깊으면서도 윤택하다, 젖었다라는 것이죠. 자, 안쪽으로 깊으면서도 물에 촉촉히 젖어 있으니, 바로 이제 오행의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까는 뭐부터 시작했냐면, 목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이치를 설명할 때는 가장 근본이 되는 북방수부터 시작했죠. 수이라. 그래서 소리가 어떻게 돼요? 허이통, 텅 비어 있으면서도 뚝 통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뭐와 같으냐? 여 수지 허명이 유통해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허명하면서도 뭔가 있는가 봤더니 푹 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참 맑단 말이에요. 밝으면서도 그다음에 서로 간에 흘러서 통하니 바로 통하느니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때로 얘기하면 시로는 뭐가 되고 위동이요. 그죠? 겨울이 되고 음으로는 뭐가 된다? 궁상각치우에서 그죠? 우리가 중앙토가 궁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하의 소리는 상이 되고 나무 소리. 그 다음에 나무 소리 각각각각. 그 다음에 불 소리 치가 되죠. 징이라고 써놓고 이거는 불은 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소리 맞죠? 물 소리 그냥 우우 하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요 소리로 해서 이 오공과 맞추더라도 이렇게 같으면서. 그래서 아설 순추를 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착이 되는 거죠. 어금니는 서로 어긋나면서 그 다음에 길다 그랬네요. 어금니는 어긋난다라는 것이 윗니빨, 아랫니빨을 계속 부딪히면서 이게 그저 갈죠. 그래서 서로 간에 착, 맞부딪히면서도 어긋나면서도 그 서로 간에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기르니 바로 뭐가 된다? 목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 밑바닥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 되니까, 그죠? 기르니 나무가 되고 성사이 성사 후이 실이라 소리는 목구멍 소리와 비슷하지만은 그러면 목구멍에서 나온 소리죠. 크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실하니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실제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소리가 나오는 것이니. 여, 목지, 생어, 수. 이를테면 나무가 물에서 나오듯이, 물에서 나오매, 그 다음에 뭐 유형냐라, 형체가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물은 특별히 그 형체라는 건 없죠. 그죠? 물은 형체가 없이 뭐만 있어요? 질만 있을 뿐이죠. 물이라고 하면 질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형체가 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 모양이 있는 것이고, 어시의 위춘이요. 그죠? 어시로. 때로 표현하자면 이때가 봄이 되고, 그 다음에 오음으로 볼 때는 바로 각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오성을 뭐예요? 훈민정음에서는 오음이라 표현했다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같이 이제 많이 같이 해서 통하니까 정확하게는 성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날카로울 예자가 되죠? 날 혓바닥을 길게 뻗으면 그죠? 날카로우면서도 또 움직임이 그죠? 예리하게도 움직이니 바로 불이 뭐예요? 불이 날름날름 타듯이 그죠? 날름거린다라고 하는 거지 혓바닥 날름거린다 이렇게 같은 표현을 씁니다 우리 그래서 불이니 성전이 양이라 그죠? 소리가 어떻게 돼요? 구르면서 그냥 니르 구르면서도 날리니 불이 날름거리고 혓바닥 날름거린다. 같은 표기로 쓰죠. 날름날름한다. 하니 하느니라. 그다음 여화지 전전이. 그래서 불이 구르고 펴지면서 그다음에 양양이라 그랬죠. 그냥 이거 날름날름거린다. 그래서 여기 결국 제가 날름거린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양양이다. 그러면 드날린다라는 것인데 불꽃이 이렇게 막 하는 거 우리 보통 날름날름한다 이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날름거린다 했고요. 그 다음에 어시는 위하여 때는 여름이 되고 음으로는 치가 되고 그 다음에 금소리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치 강이 단이니 그죠 이빨은 단단하면서 끄느니 앞니빨은 끊는 작용이죠 앞니빨은 끊는 작용 어금니는 아까 가는 작용 그래서 금이니 성쇠 소리가 부스러질 쇠자가 되죠 부스러지면서 채 마치 막힌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체라 소리가 부스러지면서 금즉 하고 해서 막히니 마치 금지 설쇠의 단련이라 부스러질 설 앞에는 설자로 그러니까 부스러 설
뒤에는 쇠가 되죠. 서리가 가루가지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잘게 부스러지면서 단성례라 단련되어서 또 이루어진 것과도 같은다. 그죠? 이 금이라고 하는 건 소리가 치음은 딱 끊어지는데, 그죠? 쓱쓱쓱 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딱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단련하는 것처럼 단련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으니라. 때로는 이때가 뭐가 되고 가을이 되고 음으로는 상이 된다 해서 음양 오행공박이 여기처럼 좋은 데 없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다 해줬으니. 그 다음에 순방이 합이라 그랬죠. 입술은 뭐예요? 네모난다 이렇게 표현했죠. 모가 나서 모나면서 합해지니 바로 모나면서 합해진다. 입구자를 표현한 거죠. 입구자 형태로서 본 겁니다. 그러나 토이라 중앙토가 되고 그래서 입구는 땅을 표현할 때도 애올리자 나라국자 할 때도 땅을 표현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함이 광이라 소리를 머금고 소리가 그저 머금어지고 머금어지면서도 입술 소리 무가 되니까 그 다음에 넓어지느니라 땅은 넓은 거죠. 그래서 마치 토지 한 만물이 광대하라 그죠? 토지가 땅이라고 하는 것이 만물을 다 머금으면서도 넓고도 큰과 같으니라 그래서 미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넓더라. 하다가 마 엄마 할때마 엄마는 다 주는 존재죠. 다 머금고 있다가 자식한테 다 주는 존재가 됩니다. 때로는 언제가 된다? 개하라 그랬죠. 우리가 오행어로 표현할 때 개하라고 하니까 늦여름이 되죠. 늦여름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삼복더위를 두는 때가 되죠. 삼복더위에 그 뭐가 되죠? 삼복 나중에 입추 전까지 초복 중복이 되고 그다음에 입추 지나서 한번더 말복을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개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하가 되는데 바로 음에 있어서는 중앙토인 바로 궁이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범수 내 생물지 원인이 무릇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수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아설 숨치우가 아니라 이번에는 수부터 시작해서 뭐부터는 수는 만물을 생하는 근원이요. 그 다음에 물과 상극이 되는 불이죠. 이번에는 그죠? 불로 표현했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물지 용이니 그래서 물건을 다 이루는 쓰이미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홍범에서는 먼저 일할 수를 얘기했죠. 일할 수만 가지고는 너무 차가워서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래 두 번째로 표현한 게 뭐예요? 이왈 화를 표현했습니다. 왜냐? 따뜻한 불기운이 있어야 물하고 불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동방목이 나오죠. 그래서 삼할목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불교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물지용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물건을 이루려면 그 따뜻한 기운이 필요하더라. 그러므로 오행 중에 수와 위대요. 물과 불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큼이 되고 물은 자기 형체는 그죠? 이 형체 형은 없지만은 질은 있죠. 자 불은 형도 없고 그 뭐예요? 기운만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되고 그 다음에 후내 출성지 문이니 그죠? 출성지 문이요. 목구멍은 이에 소리를 내는 문이 되는 거죠. 먼저 저 밑에서부터 발성할 때 뭐냐면 목구멍에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 성악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은 발성 연습이다 그러면 소리는 어디서부터 내라? 목구멍 소리 내지 말고 배에서부터 내라. 그 배는 또 뭐예요? 중앙 토에 해당되죠. 토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내어라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설례 변성지 관이요. 혓바닥은 소리를 분별하는 기관이 되고 그저 혓바닥을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기역이 되고 니은이 되고 미음이 되고 두루두루 다는 거죠. 이렇게 기관이 되느니라 고로 오음지 중에 후와 설이 뭐가 된다? 가장 주인이 되고 주장이 되고 이가 되죠. 주장이 되어서 구체적인 소리를 먼저 만들어내고 근데 후거 후이 아차지라 그런데 목구멍은 맨 뒤에 거쳐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앞으로 바로 어금니가 다음 하느니라. 다음 하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아가 되니까 바로 북동의 자리라라는 것이죠. 수는 여기가 북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라고 해서 이제 후음이 나오는 데서 여기까지 이음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북쪽에서 동쪽이 되니까 바로 북동 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흐 소리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후는 그 다음에 아하고 북동
그 다음에 설치가 그 다음이다라는 거죠. 혓바닥 소리하고 치음이 그 다음인데 설은 남쪽이죠. 치는 서쪽이죠. 그래서 남쪽과 서쪽에 자리가 되고 아까 후는 북쪽이 돼요. 그 다음에 안은 동쪽이 된다. 그죠? 뭐, 아, 북동이 아니라 그냥 북쪽과 동쪽 이렇게 되죠. 북쪽과 동쪽, 그 다음에 남쪽과 서쪽 의미입니다. 동서남북 다 해서 이렇게 뭐예요?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는데 없습니다. 하다가 적당히 그냥 이런 식이다라고 해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설, 아니 뭐죠? 순, 거, 말이라. 입술은 제일 끝이죠. 우리 앞에 입주둥이 되니까. 그래서 설이 순이라라고 하는 것은 맨 끝이 되는데, 토, 무정이 의, 그때 기대를 의자가 되죠. 의왕 사계지 의하라. 그래서 토는 정한 자리가 없죠. 열두 뒤 자축인미 진사오미 신유술해 가운데에서 진술 충미 네 가지는 토에 해당된다 이렇게 했죠. 이거 이해 못하면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술 충미는 그래서 이거지가 돼. 그래서 네 개, 사계절에 다 기대는 바로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적, 그래서 시적 초성지 중이니 이것이 바로 초성 가운데에서도 순음은 가운데가 되니, 초성지 중에는, 아, 초성 가운데는 다시, 초성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자유, 음양, 오행, 방위지 수해라. 초성에는 바로 음양의 이치가 있고 또 오행과 그 다음에 방위의 그러한 수들이 있느니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하고요. 그것을 정리한